청도는 감 농사를 짓는 농가가 많아서 감의 도시로 불리는데요. 최근에는 감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청도는 유명한 게 감뿐만이 아닌데요. 청도 소싸움과 청도 와인, 또 코미디를 소재로 한 다양한 관광 상품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관광과 6차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는 청도를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청도의 가을은 붉은 감으로 장관을 이루어 더욱 풍성합니다. 전체 농가의 80%가 넘는 5,400여 농가에서 매년 5만 7천 톤가량의 감을 생산합니다. 생산량과 관련 수익에서 전국 최고인 단연 감의 고장입니다. 씨 없는 감을 홍시나 감 말랭이로 만들던 것에서 감물 염색, 식초, 시럽 등 부가가치가 높은 관련 상품으로 판로를 넓히고 있습니다. 조금 더 나아가서 청도 반지에서 추출한 천연 당류인 감 시럽과 감 분말, 식용 색소, 그다음에 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의 고기능성 연구를 통해서 더욱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. 감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과 와인 터널 등 즐길거리, 볼거리를 꾸준히 개발해 단순한 생산을 넘어서 가공, 유통, 서비스 산업까지 가미된 6차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. 감 따기 체험을 하신다든지 또 감 와인 터널을 이제 관광지로 들려가시든지 또 저희들 자랑거리인 감을 염색, 천연 염색을 오셔서 이제 체험하시고 즐기시고 또 구매해 가시는 그런 6차 산업으로 지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. 일회성 축제에 그쳤던 소싸움은 배팅을 할 수 있는 상설 경기장에서 연중 경기를 이어가 차별화된 관광 상품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몇 해 전부터는 개그맨 전유성 씨가 정착해 살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면서 코미디가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. 댐 건설로 마을이 수몰돼 쇠퇴일로 있었던 풍광면 성수월 마을은 철가방 코미디 극장이 생긴 뒤 연간 20만 명이 찾는 인기 마을로 탈바꿈했습니다. 반시의 고장 청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, 6차 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.